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정한대. 예. 그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문제는 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힘을 구하는 거야. B로부터도 힘을 받을 거고 C로부터도 힘을 받겠지. 예. A로부터 받는 힘은 B에 의한 힘도 있을 거고 C에 의한 힘도 있을 거니까 먼저 B부터 계산하시는 거야. 예. A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얘를 잡고 잡아당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디에 걸리는 거야? B에 걸리는 거야. 아, 예, B에 걸리는. 나는 뭘 알고 싶은 거야? A. 그렇지. 그러면 B가 A를 잡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 힘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이 힘만 알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면은 플러스라고 쓰고 쿨롱의 힘이니까 R제곱분에 Q는 똑같지? 예. 그럼 곱해봐야 뭐가 돼? 요게 A가 받는 전기력이야. B에 의해서. 예. 이제 C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을 하고 싶어. 예. 근데 플러스 EQ하고 플러스 Q잖아. 예. 그럼 서로 밀겠지? 예. 그럼 A가 C를 잡고 미든 힘. 예. 얘는 플러스겠지. 근데 얘는 C에 관여되는 힘인 거야. 예. 그러면 A에 관여된 힘을 알고 싶은 거니까 C도 A를 잡고 어떻게 되겠어? 밀겠지. 같은 아, 플러스니까. 아, 예, 밀어야지. 그런데 오른쪽이 플러스가 얘는?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A가 C로부터 받는 힘은 마이너스일 거고 이거니까. 그치? K 곱하기 거리가 얼마야? 2R. 그러면 4R제곱이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Q하고 EQ잖아. 네.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와? EQ죠. EQ제곱이 되겠지. 그럼 Q 제곱이 되는 거야. 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하고 얘지? 네. 그게 얘하고 얘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저 두 개를 어떻게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는데? 더하면 되겠지?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2R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지? 네. 그럼 얼마 나와요? 이해돼? 네. 포커스는 뭐냐면요 A에서 받는 힘을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 A에 걸리는 힘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